참매 예수님, 오늘은 10월 30일 금요일 평화의 아침 시작합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한치 건너 두치를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을 계속하시니 따가운 시선으로 보며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하시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세 번의 거센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덮친 폭우로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TV에서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간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했더니 임신한 소였습니다.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남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목숨을 유지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은 부모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 일에는 두 발 벗고 나서지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도 가족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친구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할 때와 나의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너무나 다릅니다. 느끼는 아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정도도 다르고 마음 쓰는 정도도 너무나 다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과 같지요. 우리들의 이러한 이기심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십니다. 아픈 자식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핏줄을 따지고 가족이냐 친구냐를 따지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지니고 있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목이 타면 내가 먼저 물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 누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나는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고 당신 고통보다 내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이 지극하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기적이고 옹졸하여 한치와 두치를 세마는 우리에게 침을 놓으십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몸이 아니니 한치 건너 두치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니 친구가 아니니 관심 밖으로 생각하는 우리들, 오늘 나의 기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손을 내민다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이 저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없어도 내 주위에 아파하는 이들이 보이면 관심 갖고 도와주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 위로의 날 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